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정보 함께 챙겨보는 행복 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현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수현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외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는 올랐지만 여전히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날씨 들어볼까요? 오늘 날씨 이어서 주말 날씨까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봄 날씨를 만끽하기에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 걱정 없이 낮 동안은 20도를 웃돌며 따뜻할 텐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면서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20도를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은 21도, 광주는 23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전남 해안과 경남, 제주에는 비가 시작돼서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에 10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중부지방은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비는 토요일 늦은 오후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주말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이 점점 더 따뜻해질 텐데요.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카드 자랑한 대가입니다. 발급 기준이 까다로운 프리미엄 카드를 내가 발급받았다라면서 자랑을 했다가 졸지에 남이 쓴 1,200만 원의 카드값을 부담하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7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어제 벌어진 카드 번호 유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쓴이 A씨는 26일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 나 프리미엄 카드 발급받았다라면서 자신의 신용카드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원대 후반의 근로소득과 충분한 가처분 소득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카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 A씨가 자신의 신용카드 올리면서 카드 번호를 지우지 않은 채로 사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한 누리꾼이 카드 번호 안 가리고 올린 사람의 카드가 살아있다. 아무 사이트나 가서 결제 시도해보니까 실제로 결제됐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다른 누리꾼들도요. A씨의 카드 번호 이용해서 각종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를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야, 여기 발급하기 까다로운 프리미엄 카드를 가졌고 그래서 그걸 자랑하려고 올렸는데 네. 카드 번호가 유출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1,200만 원을 내가 갚을 지경에 처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A씨가 글 올리고 10분 만에 네. 카드 번호 가린 사진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고 뒤이어서 카드사가 딱 전화가 와가지고 비정상적인 해외 결제가 여러 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카드 사용을 정지를 뒤늦게 했고요. 본인 결제가 맞는지 확인 절차 이어져서야 이 A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듣게 된 카드 해외 이용 내역 총 87건으로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동안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결제가 됐습니다. 결제가 이루어진 나라도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 다양한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실수 때문에 1,200만 원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된 건데요. 근데 뭐 저도 온라인 결제 해보면 사실 카드 번호만 안다고 그래서 결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할 때도 카드 번호뿐만 아니라 카드 뒷면에 CVC 넘버까지도 네네. 저희가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좀 특이한 것이 이 CVC 번호가 카드 앞면과 뒷면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용할 때는 앞면, 그리고 국내에서 이용할 때는 뒷면 CVC 번호를 사용하면 해외 결제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수의 네티즌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이 번호를 이용해서 결제가 집중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야, 이거 궁금하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법 처리 되는 거 아닌가? 뭐 해결이 어디 그렇죠. 될까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이 그렇죠. 돼서요. 이 실제 글쓴이 A 씨가 사기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신경글도 올렸습니다. 아 그렇겠네. 근데 어쨌든지간에 요즘에 SNS에 그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네. 그걸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친구 찌른 20대입니다. 사람을 흉기로 나 찔러봤다라는 말을 친구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구매해서 직접 친구를 찌른 20대 남성 B씨가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이 서울고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7세 B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이 지난해 6월 한 호프집에서 고교 동창의 피해자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중학교 때 나 흉기로 사람을 찔러봤다 이렇게 말했는데 친구가 믿어주지 않자 내가 직접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인근 편의점에 가서 흉기를 구입한 뒤에 내 말이 장난 같냐? 라면서 친구를 찌른 거죠. 어머. 그래서 이 친구의 목에 무려 약 21cm가량의 목이 찢어지는 그런 상해까지 입게 됩니다. 다행히도 119 구급대원이 응급구조를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을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 흉기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이건 살해의 고의가 있다라고 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피고인 B씨에 대해서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이 21cm가량 찢어졌는데 재판부에서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살인의 혐의,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봅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부는 B씨, 피고인 B씨와 피해자가 10년간 친구로 지내면서 한 달에 2, 3회가량 만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점, 또 이 흉기를 휘둘렀던 거는 1회에 불과하다라는 점에 입각해서 음주 후에 사소한 시비로 불거진 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눴던 대화에도 재판부는 주목을 했습니다. 좀 살펴보면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피해자가 B씨에게 대화 좀 하자라면서 먼저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서 가해자 B씨는 미안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피해자는 취해서 그런 거잖아. 얼굴 안 그은 게 어디야. 좋게 좋게 처리했으면 좋겠어. 안 죽었잖아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살아서 고맙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요. 살해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살해의 고의를 이제 부인을 하고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대신에 이 특수상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에서 1년 6월이 선고가 됐고요. 이제 검사뿐만 아니라 이 피고인 B씨도 양형이 부당하다라면서 항소를 했는데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면서 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술 먹다가 10년지기 친구의 목을 찔러요. 이건 너무 끔찍한데 어쨌든 이런 일로 한 사람 목숨을 잃을 뻔했고 한 사람은 어쨌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진짜.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거지방 열풍입니다. 혹시 MC 두 분 이 거지방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지방이요? 저는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저도 거지방이라는 말을 네, 요번 달 들어서 이제 처음 들었어요. 네. MZ세대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는 채팅방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서 절약하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거나 또 개인의 소비 지출 내용을 공유해서요. 서로의 소비를 평가해주는 등 일상에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는 채팅방입니다. 거지방 오픈 채팅방에는요. 많게는 수백 명까지 모여서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 서로를 채찍 한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을 좀 살펴보면 한 달 목표 생활비를 딱 정해놓고 서로 지출 내역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기 전에 서로의 허락을 받는다든지 또 전국 무료 급식소 위치를 알려주는 등 돈을 아끼는 방법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거지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모티콘은 무료만 써주세요. 지출 내역 올려주시면 쓴소리 해드립니다. 라는 공지글도 눈에 띄고요. 네. 한 참가자가 달달한 거 사 먹어도 되는지 이렇게 묻자 곧장 안 됨.
설탕 한 스푼은 가능 이런 답변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네, 한때 트렌드가 사실 욜로였어요. 그래서 뭐 욜로족이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욜로는 내가 오늘 번호 오늘 다 쓰고 행복하자라는 건데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요 재미를 동반한 방식에 이 젊은 세대들이 절약을 실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급격한 고금리 이 고물가 여파로 인해서 짠테크 또 무지출 챌린지 열풍이 불었던 것에 이 올해는 일종의 놀이 문화까지 결합을 해서 이 거지방 개설 대유행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엔 욜로라면서 명품 사고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지만 이젠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정신 차리고 절약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라면서 거지방을 만들어서 이 절약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쨌든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요즘 MZ세대들은 절약을 해도 뭐 허리띠 졸라매고 절약 정신 이게 아니고 거지방 같은 거 만들어서 게임하듯이 하는 거예요. 네, 재밌게. 재미 요소를 절약에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행복한 아침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받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건강 정보를 받잖아요. 많이 배우죠.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극하다, 박차를 가하다, 그리고 성장, 생식, 대사 등 몸속 주요 기능과 과정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균형에 문제가 생기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내가 문제를 내고도 좀 어렵다. 자신 있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뭐냐 이거. 어려운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내고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영상에서 찾으시죠. 건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우?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규원입니다. 예뻐 살랑살랑 바람 불고 정말 나들이 가기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된다고요. 자, 오늘의 황금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전쟁에서 승리해 여드름을 지워라. 아, 오늘 이 얘기를 나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혹시 여드름은 전부 다 호르몬 때문일까요? 전부 다... 네네네. 전부 다 호르몬 때문일 것 같은데요? 예. 네. 호르몬 때문인 게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건 맞는데요. 네. 여드름은 호르몬 외에도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될 수 있는데요. 뭐 스트레스라든지 음주 습관이라든지 세안 습관이라든지 화장품 뭐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해서 생기는 질환이죠. 이게 봄철에 유독 좀 심해지는 건가요? 봄철에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봄이 돼서 기온이 올라가다 보면 몸 안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피지 분비가 늘어나거든요. 네. 피지가 많아지면 모공도 늘어나고 트러블이 많아지고 그런 여드름이 봄철에 흐드러지게 피는 꽃처럼 얼굴에 올라오는 여드름이 거죠. 흐드러지게 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그러면 여드름이 뭔가요, 정확하게? 여드름은 쉽게 말하면 피부의 염증성 질환이에요. 근데 염증까지 발전되는 과정이 우선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피지, 그다음에 이미 생성된 각질, 그다음에 죽은 세균들이 뭉쳐서 모공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힌 모공 안에서 염증이 생겨서 부풀어 오르면서 우리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사춘기 때 생기는 여드름도 같은 원리로 생긴 건가요? 원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여드름하고 성인 여드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선 성인 여드름은 이렇게 턱 쪽에서 빨갛게 뾰루지 형태로 부풀어 오르는 형태로 몇 개가 나는 경우가 많고 사춘기 여드름은 이마부터 나요. 그래서 이마에 좁쌀같이 처음에 생기기 시작해서 온 얼굴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얼굴 전체가 화농성 여드름으로 뒤덮이게 되기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우리 아내를 굉장히 잘 관찰하는 편인데 약간 월경 주기가 되면 좀 뭐가 뽀뽀뽀 올라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영향이 있습니까? 네, 그게 바로 여성들의 호르몬의 전쟁의 하나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월경 좀 전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에 여성이 착상에 관련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드름이
갈등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분들이 완경을 하면 여드름이 정말로 하나도 안 날까요? 안 난다. 안 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나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고 완경이 되면 피지 분비량이 많이 줄어서 여드름 문제가 거의 없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드름이 호르몬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여드름은 여전히 완경 후에도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여드름 이게 참 짜증나는 게 이게 그냥 났다가 없어지면 되는데 흉터를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여드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성인들의 경우 피부 노화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랑 다르게 여드름 흉터나 흔적이 오래 가게 돼요. 또 잘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약간 전문 치료를 받으면은 이 뭔가 흉터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드름이 일단 처음 났을 때도 치료를 받으면 더 흔적을 남기는 걸 막아줄 수가 있고 이미 여드름 흔적이나 흉터가 생겼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데요. 우선 울퉁불퉁하거나 폐인 흉터는 프락셔널 레이저, 그다음에 바늘 부주파 시술, 그다음에 콜라겐 유도 주사, 필러 시술 같은 것들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 그러니까 붉은 흔적, 갈색 색소들은 색소 레이저나 혈관 레이저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생활 관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그 음주 습관, 그러니까 과음하는 거 피하고 네, 스트레스도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거 외에도 우선 피부를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그다음에 보습도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병원에서 시술 받은 이후에는 집에서 처방받은 연고 잘 바르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다시 병원 진료를 받아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 여드름이라는 게 딱 그 눈에 딱 들어온 순간 뭔가 강력하게 짜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짜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짜면 진짜 안 되는 건가요? 잘 짜면 되죠. 아, 그런데 잘 짜면? 저희가 집에서 무균적으로 잘 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서 위생적으로 압출을 받는 것이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이게 하나 생겼는데, 저게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병원을 자꾸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정말 꼭 짜야 되는데 당장 병원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손으로 짜지 말고 깨끗한 면봉 두 개로 양쪽을 이렇게 눌러서 간접적으로 짜는 게 가장 위생적이에요. 자, 오늘 봄철에 이 호르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이규원 원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우?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윤철용입니다. 자, 두 번째 황금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호르몬 전쟁에서 승리해 전립선을 지켜라. 이게 너무 지키고 싶은 부위인데요. 전립선은요, 방광 바로 밑에 있고 요도를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전형적인 남성성을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립선이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부위였어요? 당연합니다. 전립선은 이른바 남성 호르몬을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기관이에요. 30대 때 정도 되면요, 전립선이 딱 요 호두 사이즈 정도, 20g 정도가 정상입니다. 근데 40대 중후반부터 이른바 남성 호르몬을 먹고 무럭무럭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커지면 이 사과, 이게 한 300g 되거든요. 이렇게 10배 이상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너무 커지는 건데 그 자리가 좀 비좁을 텐데. 근데 전립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도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커지게 되면 당연히 요도를 압박하게 돼요. 한마디로 비교하면 물 콸콸 잘 나오는 호수를 두 손가락으로 꽉 누르는 거랑 비슷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가장 악화되는 시기는 겨울이다. 근데 그 날이 추워지면 모든 증상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겨울이면 더 증상이 심해진다. 안타깝게도 정답은 X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가우면 좋은 겁니까? 실제로는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게 환절기, 지금 같은 봄, 가을 환절기 기온차가 커지면 그게 오히려 소변 보는 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소변 못 보면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요. 2015년에 국내 전립선 비대증 진단받은 환자 수가 100만 명쯤 됐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그게 130만 명이니까 불과 4년 사이에 25%가 증가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같은 기간 동안에 20, 30대 젊은 층의 전립선 비대증 증가율이 60% 이상이에요. 이게 뜻하는 말은 뭐냐면 전립선 비대증이 더 이상 노년만의 질환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마냥 자연스러울 수 없는 예외일 수는 없는 질환인 것이 된 거죠. 그럼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들은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하는 야간요요. 낮에도 소변 자주 봐. 소변 줄기 진짜 시원치 않아. 소변 보려면 금방 안 씻고 뜸들여. 그 다음에 소변 보고 마무리 깔끔하네 하고 자꾸 속옷에 묻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런 증상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서 서서히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증상을 갖고 있는데도 미처 빨리 진단, 치료 안 하고 방치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전립선 비대증은요,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근데 왠지 완치라고 하면은 이게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비대해졌으니까 좀 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X. 맞습니다. 이번에는 정답 맞히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예. 전립선 비대증이 약만 먹으면 괜찮아, 치료될 수 있어 믿고 예. 있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60% 이상이 그렇게 믿고 있대요. 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을 약으로 치료한다는 거는 네. 혈압, 당뇨 치료하는 거랑 똑같아요. 질환을 조정해주고 있을 뿐이지 증상이 좋아졌다고 나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진짜 완치를 바라신다면 수술, 시술 등의 좀 더 진보된 치료를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안 생기는 게 중요하겠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100% 예방은 사실상 힘듭니다. 우선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그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리 변화인데 세월 가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주면 예방할 수 있거든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한다는 거는 이른바 인위적으로 남성 갱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 호르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죠.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실까요? 전립선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소변기를 뻥 뚫어줄 수 있다면 그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이겠죠. 얘는 전립선 손상 거의 안 주고 소변길만 뻥 열어주니까 약물처럼 계속 유지할 필요도 없고 수술같이 부작용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항상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수술이 좋고 모든 사람이 시술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비뇨의학과와 친하게 지내는 필요가 있어요. 진짜 신속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치료받는 거, 그게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봄철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 우리 윤철용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하우스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 정보를 나누고 건강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죠. 진료에 앞서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사원 한의학 박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최은환 박사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행복진료실 진료 주제 먼저 힌트 나갑니다. 주세요. 네, 힌트입니다. 생발지기인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뭔가 기운이 난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우선 한의사 계시잖아요. 네. 네. 시원하게 한번 풀어주시죠. 네. 아마도 저 생발지기. 일단 보기만 해도 벌써 뭔가 발생이 되고 발육이 되고 뭔가 뻗어나온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아마 한방에서는 저 생발지기를 봄의 대표적인 기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주제가 저걸로 나온 걸로 봐서는 뭐 봄철 질환? 뭐 계절? 이런 거랑 뭐 좀 연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발지기 얘기가 나왔는데 영어로가 이제 봄이 이제 스프링이잖아요. 뭐가 이렇게 없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팅팅 튕겨 나온다는 의미에서 이제 스프링이라는 이름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생발지기의 계절인 봄에 뭐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어떤 질환 내지는 봄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건강 팁 뭐 이런 거가 아닐까 좀 추론이 되거든요, 오늘. 봄에 튀어나오는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힌트까지 보고요. 주제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어? 이번에는 뭔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에서 이제 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뭔가 계절과 관련된 주제일 것 같긴 한데 운동이라는 건 사실 계절과 크게 뭐 관계는 없거든요. 봄에 해야죠. 봄에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우리가 뭐 여름엔 더우니까 안 하고 겨울엔 추워서 안 하니까 봄에는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주제가 좀 뻔한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더 심오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여기서 좀 헷갈리네요. 이게 봄에 신경 써야 되는 이것 오늘 주제 공개하죠. 뭐예요?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1년 건강 좌우하는 봄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주제가 다이어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이어트 봄에만 하나? 봄에 뭘 튀어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봄에만 하진 않지만 글쎄. 그 봄에 결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옷이 좀 얇아지니까 살을 빼야겠다 이런 다짐을 봄에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여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하물며 다이어트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저도 요즘 봄 되니까 나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네. 저도 옷이 좀 얇아지면서 살을 빼야겠다 해서 제가 다이어트 했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하라고 하셔서 그만해야 돼. 그만하려고요. 이러다 얼굴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근데 이 계절이 딱 오면 봄에는 아무리 마른 분들도 조금 더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또 여름에 수영복 입어야 되고. 맞아. 네, 수영장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모르게 겨울철에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어구들이 많잖아요. 네. 두툼한 패딩부터 외투까지 있다가 점점 이제 반팔 반바지에다가 전자 한두 개만 입으니까 이거 좀 살 빼야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생발지기.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다이어트 살 빼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이어트는 1년 건강을 책임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뭔가 건강에 필수적인 다이어트를 얘기할 건가 봐요, 오늘. 네, 맞습니다. 일단 생발지기. 봄에 가장 대표가 되는 기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겨울철 되면은 나뭇가지가 양상하잖아요. 거의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봄이 되면서 이 생발지기가 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잎이 올라오고 꽃이 피기 시작을 하죠. 요즘 자유로를 달려봐도 양 옆에 이제 무성하게 잎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발생이 되려고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봄철에 뭐 다이어트를 준비한다거나 이때 건강을 좀 챙겨셔야지 1년 내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봄에 왕성한 생육, 발육, 성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꽃도 활짝 피고 그런 의미에서 1년 건강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은 보통 이제 중년 이후, 그러니까 젊을 때 다이어트하는 것과 좀 다르게요.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요, 이 미용적인 측면보다는요, 단순히 살을 빼는 것보다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이 봄에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겨우내 사실 감춰졌던 사실 살들이 많잖아요. 이때 사실 이런 살들을 좀 빼기 위한, 사실 건강을 위한 빼기, 빼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젊을 때처럼 이렇게 단순히 굶어서 혹은 이렇게 빼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봄에 정말 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 시기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그러면은 짧은 시간, 동일 시간에 더 많이 빼는 거 이런 거를 좀 요구하는데 혹시라도 이 봄에 다이어트라면 더 잘 빠진다 뭐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닌가라고 좀
기대가 돼 보거든요. 꼭 그렇게 뭐 심오한 의미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봄 철이 되면 여름 맞이해서 마음 가짐이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더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일단 봄이 되면 겨울과 다르게 충분히 지나면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내 활동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활동 시간이 길어진 만큼 활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봄철부터 아무래도 겨울철보다는 조금 더 살 빼는 게 유리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또 이 봄에 다이어트가 하기 쉬운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굉장히 눈이 즐겁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봄이 뭐가 나죠? 우리가 각지에서 제철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도 즐겁죠. 네. 그래서 봄하면 대표적인 이 봄나물로 사실 나물만 해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뭐 냉이나 달래, 쑥, 쓴박이 같은 이 나물 반찬에는 굉장히 비타민과 이 무기질이 굉장히 좀 풍부합니다. 그리고 제철인 딸기 같은 경우는 비타민C가 풍부하죠. 또 해산물까지 먹을 게 이렇게 신선한 게 많기 때문에 이 먹을 게 또 풍성한 시기이기도 하죠. 아니 근데 선생님 다이어트 하라고 해놓고 먹을 게 풍성한 시기. 그러니까. 먹을 거 얘기하시고 반칙 아닌가요? 참아야 되는데. 네, 이게 반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봄철에 나는 제철 음식들은요. 다이어트에 아주 특화된 음식들입니다. 일단 봄나물, 아까 우리 서영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먹었을 때 식이섬유잖아요. 배변 활동도 좋게 해주고요. 포만감 역시 높습니다. 그리고 봄의 대표적인 과일이죠. 딸기. 달기 때문에 칼로리가 엄청 높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100g당 칼로리는요. 30kcal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실 칼로리가 높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많이 먹어서 그런 거지 봄철에 나는 음식들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살이 찌고 있다? 혹시 내가 많이 먹는 거 아닌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딸기는 너무 비싸가지고요.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비싸. 맛있죠. 아니 그리고 제철 음식이 나오면 또 먹어줘야죠. 그리고 저희도 제철 음식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먹는 건 좋은데 그래서 보양이 되면 좋은데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안 하고 우리가 이제 굶어서 다이어트 또 하려고 하는 분들 있어요. 먹으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일단은 당장 냉장고부터 다 비우고 네. 오늘부터 내가 안 먹는다. 먹는 것마다 다 적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예, 언제냐면은요. 그 우리 헬스장이라는 데 가면은 트레이너들 있잖아요. 그 다니던 헬스장이 한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배틀을 붙여요. 트레이너별로. 그래가지고 회원들의 이 감량을 가지고 가장 잘 뺀 트레이너, 잘 못 뺀 트레이너인데 제가 한번 신청을 해서 됐거든요. 한 보름 사이에 한 3.5kg 빠지더라고요. 어유 그때 근데 생각한 결론은 뭐냐면 너무 힘들다. 아, 힘들다.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 그 헬스장 안 다닙니다. 아니, 또 저렇게 갑자기 빼면 요요가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뭐 다들 다이어트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 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청춘이지 않습니까? 뭘 좀 많이 먹고 마셨어요. 근데 한 10kg 정도가 쪄가지고 저도 다이어트 제대로 한번 해서 그걸 다 뺀 기억이 한번 있어요. 예. 아니 저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네. 다이어트를 건강 검진 앞두고 하루 아이 안 한다고 말이죠. 아니 쭉 빠지는데. 아 네. 참. 근데 참 이런 그 다이어트 경험들이 우리도 이제. 언뜻 얘기하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요즘 굉장히 많대. 별의별 경험들이 다 많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뭐 나 왕년에 다이어트 좀 해봤다, 살 좀 빼봤다 하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연을 좀 받아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나 이런 다이어트까지 해봤다인데요.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들어본 다음에 뭐가 좀 잘못된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곧 30년이 되어갑니다. 아내는 참 변함없는 사람인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루도 안 거르고 다이어트를 해온 걸 보면 말 다 했죠. 그런데 제가 가만 살펴보니 아내의 다이어트 취향은 주로 음식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삶은 달걀만 먹기도 하고 닭 가슴살을 갈아 마시기도 하죠. 그러다 요즘은 헐리우드 유명 배우가 한 방법이라면서 사골 육수 다이어트에 도입했는데 다른 건 안 먹고 무슨 보양 마냥 사골 육수만 먹고 있으니 속이 탑니다. 아내 원푸드 다이어트 방법 이번엔 괜찮은 선택일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원푸드 다이어트 뭐 한때 유행이기도 했었고 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이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단기간에 좀 급하게 살 뺄 때는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단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가 좀 너무 복잡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원푸드 다이어트 요것만 먹으면 돼. 다른 건 먹지 마. 얼마나 쉽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먹는 걸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야, 그 좋은 많은 것들 빼고 그것만 먹고 살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 독한 분들이라고 네. 생각해, 그게 진짜. 근데 원푸드 다이어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 자체가 그냥 굶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거의 굶는 건데 이제 뭐 약간의 트릭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치팅인데 뭐 그냥 뭐 하나라도 먹게 해서 먹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원푸드 다이어트고요. 사실 다이어트의 대강은 되게 뻔하잖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만큼 움직이면 유지가 되는 거고 먹은 것보다 덜 움직이면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이 먹는 거를 어떻게든 제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데 원푸드 다이어트가 문제가 일단 이걸로 인해서 살은 당연히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 너무 한쪽으로만 이게 식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 필요 이상의 근육까지도 같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육이 빠져버린다라는 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빠져서 더 이상 지방을 태워줄 공장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후에 내가 이 원푸드 다이어트를 이제 끝냈을 때 요요 현상이 100% 빠르게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원푸드 다이어트를 저희가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앞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사골 육수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처음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 사골 그러면은 또 이 과거의 이 어머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또 느끼는 음식이거든요. 시장 가서 사골을 이렇게 사와가지고 솥단지에 넣고 보글보글보글 오래 끓이고 나서 딱 그러시죠. 한 5일 있다 들어올 거니까 그동안 요거 끓여 먹으면 된다. 맞아요. 아, 부모님 두 분 어디 가신단 말이죠, 이게. 네. 그런데 참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게 그때 했던 그 강제적 원푸드 다이어트가 그거는 사골 육수만 먹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밥 말아서 깍두기도 좀 해서 맞아요. 먹고 반찬도 먹고 뭐 이랬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른데 그거만 마시면 사골 육수만 마시면 속 버리고 이러진 않나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사골 육수 이게 뭐 사골국 이거 실질적으로 식품적으로 봤을 때는 무기질 공급이 굉장히 좋은 특히 칼슘 공급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다른 이제 뭐 콜라겐도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 공급도 쉬우면서 또 소화 흡수도 잘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음식을 먹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것만 먹으면 좀 맞아. 위험할 것 같은데. 원푸드는 위험해요.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근데 이 다이어트 방법, 사골 육수 다이어트 방법이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된 것 같지만 실제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미국 셀럽들의 다이어트 코치로 유명한 이 켈리앤 페트루치가 이제 제안한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이 방법으로 책을 썼다고 해요. 책을 썼더니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그녀에 따르면 이 사골 육수에 함유된 영양소 대비 이 열량이 굉장히 적어서 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사골 육수 이 250ml의 열량이 약 50kcal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단백질은 또 10g이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대 6잔까지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6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사골 육수 다이어트 방법은요. 이 안에 조미료 혹은 첨가제를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 같이 이제 한국에서 먹는 사골 육수처럼이 아니라 이 사골 육수에 약간 야채 같은 것들을 넣어서 좀 맑은 국물을 이렇게 마시는 형태의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이제 생각나는데 그 헐리우스타의 유명 배우인 기네스 팔트로가 이 방법으로 다이어트 했다는 그 기사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다이어트 환자를 보면서 많은 요법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사골 육수 방법을 알았거든요. 이게 유행을 끌게 된 게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최신 다이어트법을 총망라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뭐 간헐적 단식, 구석기 다이어트, 키토제닉, 그러니까 저탄고지 다이어트 이 원리를 모두 포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골 육수 다이어트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것은요. 역시나 열량이 낮으면서도 공복감을 이제
좋게 해서 견디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요. 게다가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어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가운데 포만감이 가장 큰 게 바로 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네스 펠트로 한번 데려다가 우리나라 사골국물 제대로 소금을 쳐서 밥 탁 말아서 깍두기하고 먹는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쓰러운 게 그냥 밍밍한 그 국물을 그냥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마 한국식으로 거기 밥까지 말아서 깍두기까지 먹으면 그건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겠죠. 네, 우리가 사골 육수만 마시는 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조금 그런 부분이죠. 특히나 이 사골 육수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 으로 쓸 수 있는 탄수화물의 섭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단식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아무리 하루에 6잔까지 허용한다고 해도 보통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열량을 한 800에서 1000kcal 정도는 섭취하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칼로리를 이제 먹다 보니까 사실 영양학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골 육수만 먹고 뭐 일주일 내내 먹고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영양 실조에 빠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런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꼭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식단을 짜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네스 펠트로가 이 사골 육수 다이어트로 살을 뺐다고 하지만 이 기네스 펠트로의 식단을 보게 되면요. 주 5일은 키토제닉을 일단 일반적으로 식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탄고지로 식단을 하고요. 2일 정도만 이 사골 육수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이렇게 영양적인 식단을 좀 짜서 이 다이어트 방법에 조금 고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요즘은 정말 별별 다이어트가 참 많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따라했다가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어서요. 잘 알아보고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은 쉽게 살 빼는 방법은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있다. 오늘 제안을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사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다이어트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남편 성실한 거 그거 하나 보고 결혼을 결심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 정도까지 성실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남편이 글쎄 집보다 헬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다니까요. 아침 5시에 기상하면 헬스장으로 바로 가서 2시간 운동하다 출근하고요. 그것도 모자라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또 운동을 한답니다. 아니 저녁에는 또 어떻고요. 아예 헬스장으로 퇴근해서 시간을 보내다 오니 집에 오면 늘 밤입니다. 한 번은 하도 답답해 이유를 물었더니 집안 대대로 살이 찌는 체질이라 이렇게 운동을 안 하면 뚱뚱해질까 두렵다고 하네요. 마냥 나무랄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아유, 그렇게. 아니 이 사연만 들어봐서는 남편분이 연예인이신가? 아침에 2시간, 점심에 1시간, 네, 저녁에 또 2시간이면 근데 나이를 모르겠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네. 가능할까요? 그런데 일단 제가 한참 때인 30대에 운동을 했을 때도 그때 트레이너가 했던 말, 저도 좀 트레이너를 받았거든요.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2시간 이상 하면은 그쪽에서도 하드 트레이닝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아침에 2시간 시작하고부터 뭐 점심 저녁까지 그래. 계속 있으면 이건 나이를 초월해서 정말 하드 트레이닝 하시는 거거든요. 몸을 혹사하시는 건데 야 그래도 이 살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 힘듦을 이겨낸다는 거 또 이것도 또 보면은 참 짠하기도 하고 참 아유,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짠하긴 한데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어느 정도 운동도 중독된다고 하니까 이런 습관은 좀 바람직한 게 아닐까 싶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의 이 스케줄을 보면 거의 선수 정도 사실 대회 나가야 돼요. 네, 운동을 하게 대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건강상 무리가 없고 본인이 즐기면서 운동을 한다면 사실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요. 근데 이렇게 이제 헬스나 이렇게 운동을 장시간 하시는 분들 중에 건강에 오히려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운동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운동 중독. 저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냥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게 중독이 된다 그래서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운동 중독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조금 힘든데요. 운동 중독이란 이 운동에 관한 관심과 실행이 이 습관에서 이게 습관이 아니라 이게 의무로 강화돼서요. 결국 중독의 상태까지 이른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은요. 운동 중독 있는 분들 보시면 운동을 중단한 후에 24시간에서 한 36시간이 흐른 뒤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아, 진짜? 그래서 왠지 모르게 약간 불안감과 이 강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운동 중독이 있는 분들이 사실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좀 증진해서 좀 잘 관리하시면 좋지만 이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 불편함을 맞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프신데도 아픈 걸 참고 어깨가 아픈데도 이런 것들을 참고 운동을 하시면서 오히려 몸을 혹사시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든 중독이 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 중독도 이게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차윤아 박사님께서 하드 트레이닝 말씀해 주셨는데 딱 그 정도 선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오버 트레이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30, 40대 이때는 사실 좀 내가 이제 운동을 더 이제 오버해서 하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데요. 나이를 좀 더 먹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오는 그 후유증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통제, 내 통제 하에서 이 운동을 해야지 운동에 의해서 내 삶이 좀 망가진다거나 운동 안에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것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뭐든 적당히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적절한 운동과 더불어서 식단 조절까지 더해져야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에 따라서 식단 조절이나 운동이 좀 바뀌어야 돼요. 예전처럼 그 식단 조절 해도 살이 쪄. 이게 나이가 되니까 확실히 나이살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이 나이살이 다이어트에 적인 것 같아요. 정말 오죽하면 나이살이라는 말까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노화와 함께 살이 찌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대체 왜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가 들면 왜 살까지 찌게 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인체 대사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조금 비슷하게 먹는데도 살이 찌고 있다고 당연한 겁니다. 옛날만큼 대사율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인여 에너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게 다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나이살이 자연스럽게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나는 요즘 왜 이렇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지 몰라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이가 또 어느 정도 됐는데 삐쩍 마른 것보다는 그렇죠. 좀 이렇게 네. 약간 풍성한 게 또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래요. 네, 또 그렇게 위안을 삼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요 나이살이 붙어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무릎이나 이런 관절에 거의 뭐 가해지는 부하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나이 들면서 이 체중은 항상 적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 관절 아프다, 뭐 이런 무릎이 아프고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노화로 인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나이살이면 나이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제가 퀴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이제 퀴즈가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맞춰보실까요? 나이살의 정체 땡땡땡땡 저걸 맞추는 거죠? 땡땡땡땡을 바로 나오지 저거. 스트레스. 스트레스. 웬만하면 스트레스던데. 아니 근데 또 이제 나이살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좀 먹어야 되니까 중년의 벗 또는 뭐 중년의 적 이런 거 아닐까. 이거 다 틀린 것 같은데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내장지방. 내장지방. 네, 나이살은 대부분 이 내장지방 형태로 많이 축적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 살이 찌게 되면 몸무게만 느는 게 아니고 체형의 변화까지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부인데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아도 중년이 되면요 이상하게 팔다리는 자꾸 가늘어지고 맞아. 이 중심부, 중부지방에만 자꾸 찌게 되잖아요. 이게 다 내장지방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나이 들어 나오는 배는 내장지방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일단 이게 중년 이후에 배가 나왔다면 이 내장 지방염 비만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장 지방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막상 그게 뭔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네, 내장 지방은요 말 그대로 내장 주변에 낀 지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돼지 삼겹살 보면 이 삼겹살에 끼어 있는 저 살을 저것은 지방을 사실 피하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곱창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를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피하 지방도 지방은 지방이잖아요. 지방이 더
위험한 거 아닐까 싶은데 같은 지방인데 왜 내장 지방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내장 지방은 이제 독소를 내뿜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내장 지방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혈관으로 유입되는 지방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뿜는 이 독소는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게 되니까 우리가 내장 지방을 건강의 적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이살 내서 체중 올라가서 그냥 체중인가 했더니 이게 내 복부도 압박하고 거기서 독소 물질도 만들어가지고 혈류를 막 보내고 정말 나쁜 놈이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정신이 또 번쩍 들도록 제가 두 번째 퀴즈도 이어서 준비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오? 나이살 땡땡땡땡땡의 시작입니다. 이거 다섯 글자.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뭐야? 땡땡땡땡땡의 시작. 뭐죠? 이거 진짜 모르겠네요. 네, 나이살은요 바로 대사증후군의 시작입니다. 아, 대사증후군.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맞추라고.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내장지방으로 인한 나이살은요, 더 직접적으로 이 대사증후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은 이 대표적으로 복부 비만, 그리고 이 고혈압, 공복혈당 장애, 그리고 고중성지방혈증, 그리고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이 수치 중에 이 세 가지만 이제 진단이 되더라도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는데요. 일종의 성인병 패키지라고 볼 수 있죠. 이 대사증후군의 시작점,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시작점으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우리가 내장지방이 쌓이게 되면 여기서 과량의 유리산, 유리지방산이 이제 분비되는데 이게 인슐린 작용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쳐서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저항성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더 비만으로 이뤄지고 이 각종 성인병의 사실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겁을 주셨으니까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워봐야죠. 네. 자, 이제 저 노하우를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누구부터 할까요? 이번에 서동주 선생님부터 할까요? 뭐예요? 네. 뭐 어떤 처방 내려주실 겁니까? 아, 서동주 행복 처방 하체 네. 집중 공략입니다. 나이살 다이어트를 지금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저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가 늘 듣는 얘기니까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근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보통 흔히 이제 복부 이제 사실 내장 지방을 뺀다 하면 그냥 윗몸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복부 운동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이제 사실 복부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복부 운동은 사실 안에 있는 복근을 자극하는 운동이지 내장 지방이 빠지는 운동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칼로리 소비를 늘려야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하체 근육을 활용해야 되겠죠. 하체 근육을 활용함으로써 이 대사를 많이 일으켜서 이 내장 지방을 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효과적으로 사실 운동, 내장 지방을 뺄 수 있는 운동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나이살 빼는 하체 운동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배워볼까요? 저가요? 나이살이랑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나이대입니다. 나이대로 연관이겠죠. 나이살 없는 사람이 왜 그래? 네, 재용 MC님과 차박사님 같이 운동해보시죠. 네, 앞으로 모시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유, 그 나이살이나 좀 먹은 분이 왜 그러셔? 그 나이살이 이건가? 아, 진짜 나이살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점점 다리가 가늘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가늘어져서 네. 고민이신데 그럴수록 하체 운동을 좀 하셔야 되죠. 저희가 하체 운동하면 어떤 게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스쿼트. 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스쿼트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던 운동인데요. 굉장히 단순한 운동이지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운동, 그러니까 어려운 운동이기도 하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하체 운동 이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엉덩이 근육과 이제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사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힘을 쓰게 되고요. 또 엉덩이 뒤쪽,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까지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스쿼트 하는 스쿼트 하나요? 이거 계속 이거 하는 겁니까? 와, 네, 요거. 스쿼트도 좋지만요. 스쿼트 방법이 사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 하다 보면 잘못하면 사실 무릎이 아주 무릎 아플 때 있어. 네, 무릎이 안 좋고 또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방법은요. 굉장히 좀 쉽고 간단하고 재밌는 운동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쉬운 뭘까? 거 맞나요, 이거? 왠지 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오늘 좀 땀 좀 빼실 준비 있죠. 오늘 준비한 운동은요. 첫 번째 운동 방법은
무릎 당겨 스쿼트인데요. 무릎 당겨 스쿼트?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네. 이게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좀 소개해드린 건 도마뱀 스쿼트라고 조금 얘기해드리려고. 도마뱀 스쿼트? 도마뱀? 네. 도마뱀? 도마뱀이, 도마뱀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도마뱀, 우리 목도리 도마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설마 이렇게 이거? 예, 네. 요런 네, 식으로 할 건데요. 먼저 다리를 약간 와이드 스쿼트 하는 장소로 약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리셔서, 네, 발끝은 약간 바깥 15도 정도 바깥으로 가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올릴 거고요. 팔을 올린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건데요. 일단 스쿼트 자세로 무릎 정도, 그러니까 엉덩이 절반 정도까지만, 무릎 절반 정도까지만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쭉 앉아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앉았죠. 네. 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건데요. 쭉 일어나면서 오른쪽 무릎이 오른쪽 팔꿈치에 닿도록 한번 해볼게요. 하나, 일어나면서 요렇게. 오. 다시 한 번 더. 이제 반대쪽을. 쭉 일어나면서 반대쪽을. 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아. 이렇게 해주면 아. 허벅지 운동도 되지만 야. 옆구리 쪽도 네. 사실 자극이 네. 되기 때문에. 옆구리 자극이 나와. 오. 한 번씩 다시 해볼까요? 네. 네. 다시. 앉았다 일어나 두 번씩 네. 하겠습니다. 하나. 진짜 목도리 도마뱀 같은데요? 네. 이거 운동 된다. 야, 이게 뭐가 쉬워요? 야, 이거 운동 되네. 어렵나요? 운동 좀 되죠? 굉장히 되죠. 그리고 옆구리도 자극이 되니까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두 번째는요, 팔 돌리기 스쿼트입니다. 더 훨씬 쉬울 거예요. 팔 돌리기? 네, 팔 돌리기 스쿼트인데요. 먼저 똑같은 자세입니다. 처음에 시작점은 똑같고요. 팔을 쭉 내려서요. 쭉 내려서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요 자세. 고릴라 같은데? 네, 약간 고릴라 자세인데요. 네. 이러면서 일어서면서 원을 쭉 그릴 거예요. 이렇게 쭉. 네, 앉아서 다시. 아, 요건 좀 더 네. 쉽다. 쭉 그리면서. 그래서 약간의 이 그러니까 반동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죠. 네. 올라가면서 네, 올라가면서 올려주시고. 요건 더 쉬워. 네, 쉬우시니까 굉장히 좀 더 많이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이거 약간 어깨 쓰면서도 올라갈 수 네, 있고. 있고. 근데 이게 스쿼트 하면은 늘 이 자세니까 단조로운데. 네, 단조롭죠. 예, 네,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재미도 있어요. 사실 이제 TV 보시면서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야, 요건 네. 요건 약간 무에타이 같기도 해요. 그래. 네, 잘 배워봤습니다. 재밌죠. 네네. 알겠습니다. 야. 이걸 꾸준히 하시면 되겠네. 단순하게 스쿼트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응용 동작을 그러니까. 통해서 집에서 스쿼트 좀 지루하거든.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쿼트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3종 세트로 집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아침에 좀 움직여줘야 돼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모사원 선생님. 자, 모사원의 행복 처방입니다. 나잇살 제로 밥상입니다. 밥상. 몸을 좀 움직였으니까 이제 먹어야 될 텐데 어떤 밥상일까요? 한글 고마운 분이에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나잇살 제로 밥상인데요. 일단 한 상 차려봤거든요. 네. 우선 한번 봐볼까요? 한 상 차려놨습니다. 나잇살 제로 밥상. 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테이블에 차려있는 게 뭔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테이블에 차려져 있는 게 보니까 지금 뭐 팽이버섯 오늘은 뭐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요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 네. 많이 들어있고요. 네. 팽이버섯을 많이 먹더라도 사실 네. 손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서 이렇게 살이 찌질 않고 사실 또 팽이버섯이 포만감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인 하나의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팽이버섯은 뭐 주로 전골 안에 이제 넣어서 먹거나 고기 구워 먹을 때 삼겹살 할 때 그치. 그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식재료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 안에 저거 요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간단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번에 건강밥상 1기 수료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무려 제가 세 가지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다 끝마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진짜? 항상 팽이버섯은 사이드 메뉴였지 얘가 주였던 적이 없잖아요. 오늘은 팽이버섯이 주인공인 레시피 밥상들입니다. 한번 자리를 옮겨서 만들 텐데 저도 한번 도와주십시오. 팽이버섯 하면 그냥 뭐 된장국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끓여 먹는 것만 생각하지 늘 부재료인데 오늘은 팽이버섯이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네, 사실 그 첫 번째 이제 팽이버섯 이 음식 사실 음식명 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간편하게 그냥 좀 간단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접었는데요. 팽이 덮 두부입니다. 팽이 덮 두부.
네, 만드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준비할 재료가요. 우리 오늘의 주인공인 팽이버섯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파 한 4분의 1쪽, 파도 하얀 부분, 총백 부분 한 2분의 1쪽 준비해 주시고요. 송송 다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다가 일단 A&MP님 불 좀 네.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네. 자, 불을 켜고. 네. 자, 기름을 두르고요. 네. 자, 준비된 재료 중에서 양파랑 네. 양파와 파를 먼저 좀 볶아줄게요. 아, 미리? 네, 미리. 이렇게 하면 향이 조금 더 올라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우리 흔히 네. 또 뭐 파기름 낸다고도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맛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양파랑 파를 먼저 볶아주는데요. 이렇게 볶으면서 볶다 보면 색이 좀 노랗게 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네. 네, 색이 좀 노랗게 변하고 향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일단 물을 넣어주시고요. 일단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근데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 향이 올라오거든요. 네. 네. 물 한 150ml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오. 진간장 두 스푼입니다. 아, 양념을 이제 팬에다가 바로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바로 하는 거예요. 오. 그리고 소금 한 꼬집 정도요.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나서 오늘의 주인공인 요 팽이버섯을 잔뜩 넣어주십시오. 오. 팽이버섯인데 굉장히 금방 익어서. 맞아. 그렇죠. 거의 우리 막바지에 넣었는데. 너무 오래 익으면 다 얘가 그냥 그렇죠? 죽어가지고 죽어가지고 네. 씹히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요. 네. 오늘의 우리 음식명이 팽이 덮 두부였잖아요. 그럼 사실 다이어트하면서 쌀밥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근데 뭔가는 또 씹어야 되겠고. 네. 그래서 하나 찾아낸 게 두부거든요. 두부를 밥처럼 이렇게 으깨가지고요. 아~ 두부를 여기다 올려주시고. 밥 대신 두부가 들어가요? 네, 밥 대신에 두부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 보충도 되고 일석이조죠? 네. 그리고 나서 만들어 놓은 우리 팽이를 여기다 올려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밥 네. 위에다가. 덮밥, 팽이 덮밥. 팽이 덮밥인데 밥 대신에 두부가 들어가서. 아, 덮두부가 네, 됐구나. 그래서 덮두부로 했습니다. 네. 아, 요 정도 올리면 될까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니 우리 이제 짧은 시간 채 3분밖에 되질 않았는데 그래도 향이 괜찮지 않나요? 오, 네. 좋아요. 팽이버섯 향이 네. 확 올라와요. 올라오고 지금 앞에 보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야. 한번 시식해 보십시오. 네네. 야,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네. 두부였구나. 난 밥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현미밥 같은 거 해서 올려 먹어도 되겠는데? 그렇죠. 네. 현미밥을 하셔도 좋고요. 일단 다이어트 할 때는 뭐 탄수화물은 피하라고 하니까 네. 두부랑 먹으면 단백질도 굉장히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맛도 괜찮다. 아, 그리고 고소해요, 고소해. 와. 여기는 달걀 후라이 있는데 우린 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달걀 후라이를 제 것만 준비를 했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것만으로도 맛있어요. 맛있어. 네. 담백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해서 뚝딱 요리 하나를 또 만들어봤고요. 다음도 한번 바로 볼까요? 다음 요리는요. 사실 다이어트하면서 되게 막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피자도 하나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이어트하면서 피자를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제가 피자를 준비해봤거든요. 다이어트하면서 피자? 네. 팽이 피자예요. 팽이 피자? 네.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피자를 안 먹게 되는 이유가 사실 피자 도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밀가루,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다이어트에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팽이를 이용해서요. 팽이가 도우 대신 들어가는 겁니다. 네. 팽이가 밑바탕이 돼주는 거예요. 네. 네. 준비할 거는 역시나 또 팽이. 팽이. 팽이버섯 이렇게 송송 찢어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란 한 3개 정도. 쪽파 준비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파는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피자 소스랑 치즈를 준비해 주시면 다 끝난 겁니다. 네. 끝이에요? 네, 이거 불을 또 켤까요? 일단 불을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후라이팬에다 일단 기름을 또 둘러주시고. 기름 살짝. 네. 이건 팽이버섯을 예쁘게 좀 둘러서 놔둬야 됩니다. 아, 도우처럼. 도우처럼 도우가 될 수 있게 후라이팬에 삥 둘러주세요.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살찔 걱정은 없겠어요. 도우 때문에 피자를 못 먹는 건데. 야. 사실 아이들 요 팽이버섯 잘 못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냥 보면은 이거 징그럽다고 안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애들이 알 수가 없어요. 맞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는 약불에. 약불에. 그렇지. 그리고 팽이가 숨이 죽을 수 있게 불을 올려놓고 네.
뚜껑을 덮어주세요. 아, 그치, 그치.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건 여기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일단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 계란을. 달걀을 이제 전분 대신 쓰실 모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달걀을 풀어주시고 요 달걀만 사실 소금 간 해갖고 넣어도 괜찮을 텐데 네. 저희는 여기다가 좀 더 맛도 내기 위해서 쪽파를 준비했습니다. 쪽파를 같이 넣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섯들이 서로 엉겨 붙어서 전 모양처럼 이렇게 도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달걀을 이용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한 5분 정도 5분 있으면 정도. 사실 팽이 버섯이 이제 숨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저희는 또 시간 관계상 이 위에다가 이제 숨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가정하고. 하고 가정을 하고 바로 올릴게요. 이렇게 계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치, 재료들이 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네.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네. 토마토. 바로 토마토 소스를 또 살짝 이제 익었을 때. 익었을 때. 네. 익었을 때. 그 위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부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요거 진짜 맛이 궁금하네요. 네. 아니, 시간 때문에 지금 너무 익기 네. 전에 막 부시는 네. 것 같아요. 익기 전에 막 부어서 그런데 천천히 하면요. 맛있고요. 사실 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오, 없어요. 네, 이렇게 해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거를 이렇게 아래가 익고 나서 한번 뒤집으실 거 아니에요. 탁 뒤집고 나서 위에다가 토마토 네. 소스를 싹 뿌려주시면 그때가 제일 좀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요리하면 또 힘들 수도 있고 아, 못 뒤집는 사람도 있잖아요. 뒤집지도 않아요 그럼? 뒤집다가 네. 요리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뒤집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치즈를 넣고요. 치즈를 넣고 네, 피자는 뒤집지 않잖아요. 아니 제법 네. 근데 피자 같지 않아요? 비주얼이 정말? 네. 아 우리 AMC님이 딱 손대니까 피자처럼 변했어요. 네. 하고 이제 뚜껑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 치즈가 완전히 녹을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3-4분 정도요. 치즈만 딱 녹았다. 그러면 이제 꺼내서 먹으면 돼요. 네, 이것도 완성품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피자다 진짜. 맛을 한번. 제법 모양 나오죠. 아니 생긴 건 딱 피자예요.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완전 피자인데? 아, 그래요? 아니 맛도 완전 피자예요. 정말요? 아니 이거 팽이버섯 피자 이래가 출시해도 되겠는데? 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죠. 그 피자 소스 맛이 나서. 도우가 없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피자 소스니까. 야,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이런 건강식을 챙겨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팽이버섯으로 만드는 피자까지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리도 있죠. 세 번째 요리는 사실 여기서 할 건 아니고요. 네. 세 번째 요리는 아주 간단한 스프거든요. 네.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봄철 건강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아 요거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오상원 선생님. 절대로 내가 적게 먹었는데 살찌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많이 먹은 거고요. 항상 식단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살 뺄 때 너무 잘 빠지지 않거나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꼭 조언하는 게요. 너무 적게 먹고 굶으면서 빼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특히나 다이어트 하실 때는 더더욱이나 영양소를 되게 균형 있게 사실은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 사실 영양 실조 상태에 빼시게 되면 몸도 안 좋게 되고 결국에는 요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영양학적으로 좀 지켜서 사실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음식을 안 드시거나 적게 먹거나 하나만 드시는데요. 이렇게 식사를 하실 경우에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비타민과 무기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셔도 채소와 과일 섭취는 오히려 늘리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요거를 지키시는 봄 다이어트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무조건 이 봄에 다이어트 하세요가 아니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세요가 방점입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4월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에요. 네. 토일 지나면 이제 4월 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1일 또 근로자의 날이 그렇죠. 이어지잖아요. 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